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 초대석입니다. 양극화의 깊은 골은 우리를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가고 있죠. 이제 갈등과 경쟁을 넘어 협력과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으니까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이웃이 돼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교류 협력이 중요한데요. 그래야지만 또 지역 간의 화합과 지속 가능한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은 이 글,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홈페이지에 써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생생초대석 주인공 두 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조혜원 단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혜원입니다. 네, 그리고 포천 가래울 영농조합법인 이성용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래울 영농조합법인 이성용이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은 방송국에 처음 오신 거라고요. 네. 어떠세요? 저는 일단 목소리를 라디오에서만 들었는데 네. 직접 보니까 좀 영화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요? 목소리보다 실물이 더 낫죠? 네. 네. 자, 오늘 상생을 모토로 하는 생생경제에 저희가 딱 맞는 분들을 모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분들 모시게 된 계기가요. 상생통신이라는 아주 작은 소책자를 우연히 보게 된 것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조혜원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단장님이 먼저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에 대해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상생통신이 저희를 이어줬네요. 네, 그렇네요. 정말. 네, 정말 상생통신의 역할을 한 것 같고요. 네.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에서는 그 단어에서도 말해주다시피 지역상생교류사업을 지원하는 실행지원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업이 상생상의 운영이 될 수 있고요. 네. 안국역 1번 출구에서 30초도 안 걸리는 거리에 도심 속에서 그 장터가 펼쳐지는 그 상설 공간이 있고요. 거기에 1층에서는 그런 각 지역의 농특산품들을 판매하고요. 지하 1층에서는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한 홍보하고 식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네. 재미난 것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고요. 더불어서 서울시가 지역상생교류사업을 올해 36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실행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그런 구축사업을 실행을 지원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한 곳에서 지역상생교류사업의 전반적인 것들을 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운영까지 네.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네. 거예요. 맞아요. 지역. 네.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이 이어지고 상생, 네. 함께 살아가고 교류, 네. 함께 이어간다라는 뜻인데 네. 네. 지금 말씀하신 안국역에서 10초도 안 걸리는 그 장에 우리 포천 가래울려 영농조합법인의 이성용 대표님이 물건을 납품하시는 거죠. 네. 물건을 납품하고 납품이라는 표현 맞습니까? 네. 납품이란 표현을 저희가 이제 위탁해서 판매를 네. 하고 있죠. 뭐를 판매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은? 이제 저희 마을 기업이거든요. 저희 가래울 영농조합법인은.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농사 지은 농산물을 저희가 이제 수매를 해서 아. 저희가 이제 가공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위탁 판매를 하거나 납품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저희 주 생산품은 이제 들깨 참깨를 이용해서 들기름이나 제품들 참기름 네. 뭐 들깨가루 볶음 참깨 이런 깨 가공품을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 들기름 참기름. 네. 네, 직접 마을 주민들이 짜신. 그렇죠. 네. 중국산 아니고 아유, 국산으로. 직접 저희는 국산 눈으로 그렇죠. 보고.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마을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직접 사서 네. 그거를 상생 장터에 납품하고 네네. 판매하시는 거군요. 네네. 그럼 그 수입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단은 저희 이런 가공 공장이라고 표현을 네. 할게요. 이제 저희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이제 수익금이 저희 이제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니까 네. 그런 운영비나 네. 이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또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수익금이 생기면 저희 마을에 또 어느 정도 일부 환원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생산이 될 수 이어질 수 있겠네요. 네, 지역의 주민들 생산자분들이. 그러니까 작게는 마을 안에서 상생을 이루시고 그 마을과 도시와 서울과 네, 함께 상생을 맞습니다. 이루는 곳이 바로 상생상회. 네, 상생상회입니다. 네. 제가 두 분께 그럼 여쭤볼게요. 도시와 농촌의 상생 왜 중요합니까? 우리 단장님. 도시와 농촌은 갖고 있는 자원이 너무나 달라요. 환경도 다르고 그러니까 지금 도시는 계속 과밀화되고 있고 또 농촌은 또 과소화되고 있는 현상이 좀 심각해서 그로 인한 과밀화와 과소화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각자 자원이 다르고 좋은 점, 장점과 단점이 다르니까 네. 장점들이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거죠. 사람이 가기도 하고 일자리를 서울에서 너무 찾는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 분들이 농촌으로 가서 일자리를 얻기도 하고 또 농촌에 있는 분들이 서울로 오기도 해서 일자리 교류가 되고 그리고 물적인 지역에서 판매하는 생산된 품목들이 서울로 와서 시민들이 또 판매도 하게 되고 네. 서울 시민들이 좀 휴양차 뭐 농촌의 자연 경관을 즐기거나 그다음에 체류하면서 귀농귀촌을 배우거나 그리고 이제 지역의 다양한 폐교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곳을 캠핑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이렇게 자원의 교류와 인적 물적 사람의 교류를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도농 상생에 꼭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뿐만 아니라 일자리, 자원, 또 문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네네. 교류하고 그게 상생으로 이어지는 건데 실제 농촌에서 이런 마을 경제를 꾸려가는 대표님에게는 이 도시와 농촌의 상생은 더 뭐라 그럴까요? 더 절실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생산자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마을에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농사를 지으시면 소규모로 지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대규모로 농사를 지어야 이제 어디다 경매를 내보낸다거나 그런 건 가능한데 이제 농촌에서 소규모로 지시면 판매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런 도시의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판매를 하고 도시 소비를 함으로써 그렇게 소규모로 농사를 지는 이제 어르신들도 걱정 없이 그냥 농사를 지시고 그분들도 이제 소득이 생기시게 됨으로써 네. 이제 저희도 계속 이런 게 순환이 되고 그분들도 앞으로 계속 농사 지시면서 편하게 그냥 걱정 없이 지내시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은 지금 외모로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젊으시더라고요. 시죠? 네. 20, 30대? 네. 30대 그렇죠? 초반입니다. 30대 초반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농촌에서 이런 들깨참기, 그러니까 방앗간을 하시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네. 어떻게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계기가 있으셨어요? 네. 원래는 저도 잘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었는데. 아, 서울에서요? 네. 아, 서울이 아니고. 아, 이제 전 대구에서 네. 회사 생활하고 대도시에서 있다가. 대도시에서 어쨌건. 네. 네. 이제 저희 기업은 마을 기업이라 마을 자금으로 만들어진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이 앞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좋겠다는 이제 어르신들의 회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운영이 제가 대표가 아니고 저랑 제 친구 두 명에서 셋이 함께 협동조합식으로 네. 하는군요. 이제 마을 어릴 때부터 친구 세 명이 모여서 지금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이끌어갈 수 있고 저희 이제 동생들 마을 동생들이 또 저희 기업에 또 올 수 있게끔 자리를 닦아야 되는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포천이 우리 이 대표님이 자란 마을이에요? 네 맞아요. 저희 초등학교 와. 때부터. 영화 같네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하고 뛰어놓은 그 마을에 네, 다시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가서 네, 귀농 해가지고 그렇군요. 그 저희 친구들도 다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다 이제 한번 만나서 친구 따라 포천 갔네요. 네. 마을을 위해서 좀 잘 해보자 이런 아 그렇구나 얘기를 해서 귀농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쵸. 근데 이제 또 말 안 듣는다고.
어르신들은 또 그 농사 오랜 시간 지으시면서 네, 경험과 맞아요. 고집이 있으시니까 네.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네. 젊은이들이 하는 거에 있어서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속으로 엄청나게 대견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단장님 네. 이런 우리 이 대표님 같은 분들이 지금 우리 상생 장터에 물건들을 많이 주시는 거죠. 좀 자랑을 해주세요. 어떤 물건들이 있어요? 네. 지금 상생상해에서는 거의 300개 업체에 1,500개 물품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 가까운 서울에서도 이제 농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꿀벌, 꿀, 양봉, 그러니까 꿀에서부터 그 각 지자체, 전국의 지자체에서 제주도까지 포괄하는 지역의 상품들이 올라와 있어서 시민들이 와서 다른 어떤 생현 매장이나 아니면은 마트와 많이 구별되는 점이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상품들이 많아서 좋다. 네. 그리고 특히나 상생상에는 큰 마트나 이런 데 못 들어가고 지역에서 진실성 있게 생산하시는 어떤 소농, 가족농 그렇게 판로를 못 찾는 분들의 어떤 판로를 위해서 저희가 생긴 유통 플랫폼이다 보니까요. 네. 그런 취지에 맞는 제품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입점을 하고 홍보하고 판매를 해드리는데 그분들에게 뿌듯했던 경우가 시민들도 아 이런 곳이 이제 단기간에 운영하지 말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점도 있고 생산자분들도 여기서 소비가 되고 판매가 되니까 우리도 생산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지점들이 그렇죠.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목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안전한 먹거리 이게 시대적인 화두고요. 또 저처럼 엄마이자 주부인 불량주부긴 하지만 네. 네.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슈인데 그래서 이제 유기동 마트도 많고 네. 이런 비슷한 가게들이 많은데 또 일부 어떤 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라리 그냥 이름 있는 대기업 물건을 사는 게 훨씬 안심이다. 그냥 왜냐하면 소농인들이 하는 건 개인이 하는 거니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대표님? 네, 저희도 좀 그게 경쟁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 대기업과 경쟁을 해야 되는 소농의 입장이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인식은 대기업 제품이 진짜 깔끔하게 정비가 돼 있고 이런 인식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소비자분들을 만나보면 그런 거를 어필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래도 식품에 대한 규제가 이제 너무 깐깐해지고 있고 이제 그런 관공서나 이런 데서도 이런 소상공인 저희 같은 생산자 한테도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지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요새 생산 시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조 허가서나 품목 허가서가 있는 네. 것들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 품질은 이제 믿고 안심하고 저희 상태를 믿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생마트 상생상회요. 상회. 아, 이 영어병을 고쳐야 되는데 상생상회.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도 상회가 네네, 좋아요. 마트보다. 상생상회에 들어가 있는 물품들은 다 서울시에서 보증하는. 그렇죠. 그렇죠? 상품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그 기준에 맞는 것들인지 꼼꼼히 체크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검증을 서울시에서 인정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어떤 물건들이 제일 인기 있습니까? 물론 우리 대표님이 계신 물건 제일 인기 있고요. 제가 네. 그 판매제를 간혹 자주 가요. 네. 포스를 보는데 참기름, 들기름 많이 나가고 있고 들깨가루랑 참깨, 국산 참깨가 가격이 경쟁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 참깨 팔리고 있고요. 저희 상위에서 잘 나가는 거는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거 간식류, 사과즙 같은 배즙이라든지 약과 여술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쌀 가공품 한과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팔리고 있고요. 밤 같은 밤 공주의 밤이라든지 그렇게 지역 특산품으로 인증이 되고 보훈 대출을 활용한 대출 칩이라든지 네. 그런 지역의 다양한 간식류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는 게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게 상생상회랑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생산한 것들을 생산자분들이 직접 그 관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50km 이내에서 생산한 제품들인 건데 저희는 이제 그 로컬을 뛰어넘어서 지역과 상생을 하기 때문에 전 그 팔
모든 지역을 포괄한다고 조금 더 카테고리가 넓어지고 지역도 더 넓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시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요. 서울시에서 보장하고 할 수 네. 있다는 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 대표님이 아무래도 젊으시니까 여러 판로를 개척하시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것들을 이용해 보셨을 텐데 이 상생상회만의 좀 장점 생산자 입장에서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 저희도 대형 마트나 이런 데 납품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역 로컬푸드 위주로 계속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서울 상생상에 처음 입점하고 어떻게 보면 도시에 진출을 한 네. 첫 번째 매장이 됐으니까 기대도 많았었고 그리고 효과는 확실히 도심의 소비자분들은 저희 제품, 농산물 같은 거에 소비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기름 솔직히 짜 드시거든요. 방앗간 가서 네. 안 사 드시고. 이제 도시에 진출을 하게 되니까 이제 소비자분들도 소비를 해주시고 이제 선물 명절 때 선물로도 좋죠. 좀 많이 해주시고 이제 저희 생산자 입장에서는 판매해 되는 그런 혜택이 너무 크니까 계속 2호점, 3호점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생상에 또 여냐 다른 곳에도 2호점, 3호점이 있냐 온라인몰이 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관심에 온라인몰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몰이 저희 하반기 구축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려고 해요. 네. 저희가 이제 가공식품이 아무래도 유통을 하다 보니까 많은데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나오는 특산품들이 다 계절이 다르니까 신청을 받아서 지자체가 이제 외부에 저희가 상생상에 내부에 판매도 있지만 외부에서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해도 되겠네요. 네네. 소비자들이 모여서. 공구도 좋고 그다음에 산지 직송 코너를 운영을 해서 이제 샘플을 보고 결제하시고 이제 산지에서 택배로 받아 쉽게 편하게 받아보시는 네. 방법 등 다양한 이벤트와 경험들을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의 다양한 재료들로 지하층에서는 팝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쿠킹 클래스 요리 교실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국역 3번 출구요? 1번 출구. 1번 출구에 나가면 네. 30초만 걸으면 있답니다. 여러분 상생상회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참기름도 이 대기업에서 나오는 그 철제 프린트된 그 거기에 있으면 왠지 좀 안 고소해 보여. 근데 소주병 병에 거기에 들어 있으면 고소해 보이잖아요. 색깔이 이렇게 다양해요. 생들기름은 약간 더 연한 노랑이고 이제 들기름 조금 더 볶은 건 갈색이고 그런 비교를 하면서 구입하시는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게요. 그 정말 고소한 참기름, 들기름 그것뿐만 아니라 싱싱한 과일들 가서 구매하시면 그 소비가 결국 상생으로 이어지고 지역으로 가고 생산으로 이어지고 네, 착한 소비가 마시고. 됩니다. 네, 제가 월급날 아, 네. 한번 차를 가지고 트렁크 네. 문을 열고 제가 거기서 제가 월급날 확인하겠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서울시 지역상생교육사업단 조혜원 단장님 그리고 포천 가래울 영농조합법인의 이성용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